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우리 시장 쉽지 않았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 FOMC 회의도 있고 겹겹이 뭐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까라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작년, 지난주에 상당히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매월 1일이 되면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년 대비해서 이번 달에 보니까 지난달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한 24%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보다는 16%대에서 24%대로 증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3000선 언저리 아래에서는 다시금 좀 매수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이런 주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FMC도 있고 뭐 산유국들의 이런 OPEC 이런 플러스A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씩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뭐 FMC 쪽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 이제는 페이퍼링 할 거다라는 거. 테이퍼링이 되면 몇 개월 후에, 한 6개월 후에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짓누를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 지금 현재 건설 업종을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업종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냐면요. 실제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움직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는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후로 상향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국내 뭐 주요 건설사들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국내 바로 이 주택과 그리고 해외 플랜트 쪽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지금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에 계속해서 수요가 훨씬 더 커서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84불 언저리에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 해외 플랜트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또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3월 대선 있으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거다. 결국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였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잡기 위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 수가 없다. 가장 크게 뭐 바로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공급을 늘려준다는 말은 결국은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좀 웃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주가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3분기 실적들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 부분을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타들 지금 이제 부합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뭐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국내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코스피 200의 이런 건설업종이 2020년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EPS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가치도 지금 현재 부담이 상당히 적은 상태이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그렇다면은 건설업종 좀 살펴보자. 어쨌든 앞으로의 경기라든지 또 선거와 연관될 수도 있는 상황, 해외 쪽에서의 수주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는데 뭐 여러 가지 건설주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저는 우선은 GS건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GS건설 사실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분 아주 잘 나왔었는데 일회성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깨진 거라서 이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S건설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뭐죠? 바로 자이 브랜드가 떠오르시면 되고요. 실제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력도 갖추고 있고 실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GS건설이 건설주 중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GS건설 우리 전체적인 건설 업황 잘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이도 투자에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